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이 지금 이제 예. 준비하고 계시죠. 과연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주간 센터장님들 집중적으로 모시는 그렇죠. 센터장 예. 주간이라서 금요일 오늘 불꽃을 한번 또 태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균 센터장님 신영증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또 찾아주셨습니다. 네. 아유, 이제 또 굉장히 좋아하는 존경하죠. 네, 센터장님 아니겠습니까? 얼핏 살짝 보니까 자금 유입이 깜짝 놀랄 정도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요즘 작년 이후로 네. 한 번도 안 봤던 숫자들을 보다 보니까 네. 숫자에 대한 감이 많이 흐려졌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얼마 전에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미국의 GDP 명목 GDP 규모가 20조 달러입니다. 네. 경제가 20조 하는데 경기 부양한다고 1조 9천억 불을 쓴 거예요. 한 10% 정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수에 대한 관념이 저는 흐려졌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주식 투자 규모도 그렇습니다. 네. 3월 들어서 이 증권사 계좌에 내가 직접 투자할래 하고 새로 들어온 돈이 7조 3천억 원입니다. 3월 들어서만? 네. 근데 1월 달에 2조 4천억 원 들어왔고 24조 원 들어왔거든요. 24조. 그러니까 네. 1월에 비교해보면 3월이 굉장히 규모가 적지만 네. 우리 증시가 80년대 이후로 월간 단위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걸 순서를 세우면 7조 들어온 게 랭킹 7위입니다. 40여 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그 뭔가 이제 머니무브라고 하는 것이 네, 진짜 상상하지 그러네. 못할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7위예요. 계속,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면은 뭐 네. 시장이 박스권이에요, 개인 투자가들이 뭐 예탁금이 줄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뭐 예탁금이 준 거는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준 거고요. 그 돈이 더 실제로 들어온 돈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저런 분석을 떠나서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주가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앞서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와서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달러가 좀 약해지니까 세상이 좀 평온해지잖아요. 평온해지죠. 네. 강달러가 확실히 편안해지고 하면서. 근데 네? 이 얘기는 숙면이 돼 숙면. 네? 숙면. 아, 네, 네. 잠을 푹 자. 근데 사실 뭐 미국이야. 네. 자, 달러 가치와 미국 경제나 자산 시장은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미국이 좀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강달러를 원한다. 뭐 그러면서도 또 중국은 또 위안화를 절상해라. 우리는 위안에 대한 약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대외 교역 규모를 금액으로 보면 미국이 뭐 최상위급입니다. 수출이나 네, 수입이나 네, 당연히 네. 그렇겠지만 네. 미국 경제에서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들 입장에서는 그 환율이라고 하는 게 교육 조건을 결정하는 건데 자기들은 민감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어떨 때는 중국을 때려서 좀 약달러 가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땐 또 강달러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라는 게 이제 미국 제외한다는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달러가 왜 최근 4월 들어서 약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뭐 일반적인 의견은 아닙니다만 일각에서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좋아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쁘다가 아니고 올해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경제가 좋은 거를 미리 반영하잖아요. 예.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소위 서베이 지표입니다. 네. 지금 벌어지는 경제활동 우리가 한두 달 후에 알 수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런 서베이 지수를 사용하는 건데 뭐 제조업 지수가 한 60
언저리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팽창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강달러가 조금 약화가 되고 네. 또 미국 금리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는데 펀더멘탈이 중요하냐 유동성이 중요하냐 이거를 가르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일이라고 봐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프라이싱을 하는 거거든요. 분리가 될 수는 없는데 이걸 좀 그 기계적으로 분리한다라고 하는 좀 그 비판을 받을 그래도 각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은 유동성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중앙은행의 금리나 뭐 미국 금리가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미국 경기에 대한 좋은 게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저금리 환경이 계속 자산시장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11년 좋았잖아요. 저는 11년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했지만 전반적인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죠. 뭐 경기가 지난 10년 주식이 좋았지만 좋았다고 말하기 어렵고요. 그런 과정에서 경기가 별로 안 좋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이제 고용의 경우는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 얘기인데요. 그 고용이 굉장히 나빠졌다 지금 회복이 되고 있지만 네. 코로나 이전까지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참 이상한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미국의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거의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이에요. 네. 그러면 완전 고용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는 임금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다 고용했으면 노동의 교섭력이 커지면서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안 올라가요. 예, 그게 뭐 일자리의 문제도 있고 네.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난 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그렇게 꿈쩍하지도 않았던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한 3%에서 잘 안 올라갔어요. 지금 10년 동안. 네. 근데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작년에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6%, 7%까지 올라갔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어떤 마음씨 착한 기업주가 일자리가 천만 개 이상 없어졌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줬겠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작년에 없어진 일자리의 대부분이 나쁜 일자리라서 그래요. 임금을 낮게 받는 저임금 일자리 가진 분들이 실업이 되니 그렇죠. 네. 뭐 회사 단위에서 멀쩡히 월급 받고 하니까 평균이 높아진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가 미국의 대학 학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한 55%였어요. 네.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대졸자 아닌 사람들이 예, 55%는 네. 대학 학위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그 국면에서 그 비중이 45%까지 떨어졌어요.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이에요. 일자리를 차지하는. 그런데 지금 바닥치고 올라와서 지금 50%예요. 그러니까 저학력 노동자들의 네. 비중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네. 그게 약간 지금 올라온 상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네. 이제 중앙은행이 뭘 볼 것이냐. 경기 사이클은 좋았다 나빴다 해요. 네.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성장의 레벨은 뭐 지난 10년은 굉장히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 5% 성장하다가 네. 이제 은근슬쩍 2% 성장이 됐고 일본 아베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했는데 아베 정권 동안의 평균 성장률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낮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는 경기 성장도 매우 둔화가 되는데 이 전반적인 부의 배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차별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 금리를 잘 못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뭐 계속 그 미국 연준 의장이 고용을 말하고 하는 것도 뭐 저금리가 그러면은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냐 이런 증거는 없지만 네. 금리까지 올리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금리의 어떤 풍선 효과가 자산시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가 올라가는 게 그 나라 경제에 뭐 무슨 부작용이 있겠어요. 큰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주식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중앙은행까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 초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이게 뭐 버블인지 아닌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물 경제보다 주식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금리를 못 올리니까 그 풍선 효과가 그 정책을 쓰는 사람들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주식이나 자산시장 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 생각에는 경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그 금리에 대해서 안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중앙은행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주시장에 어떻게 투영됩니까? 뭐 앞으로? 돈을 계속해서 지금 뭐 풀 수밖에 없는 저금리라고 금리란 건 돈의
그 가격이지만 예. 지금 양적 완화나 이런 걸 동을 좀 이제 많이 양적으로 많이 풀고 있는데요. 예. 20년 전에요. 2020년에 아 2000년이요. 2000년에 우리나라의 GDP 명목 GDP 실물 경제에서 카운팅되는 경제 규모가 한 690조 원이었습니다. 690조. 예. 근데 실물 경 그 화폐 영역에서 풀린 돈 총통화는 650조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실물 경제 크기보다 조금 적고 예. 거의 비슷했죠. 근데 작년도에는요. 우리나라 명목 GDP가 1900조 원입니다. 예. 근데 풀린 돈이 3200조 원입니다. 이게 비대칭적으로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또 자산 시장의 게임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그 펀더멘탈을 사줄 수 있는 유동성의 양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뭐 그 유현진 선수가 한화에서 4억 6천만 원 받다가 지금 토론토에서 2천만 불이 됐죠? 2천만 불. 200 몇십억 받는 거예요? 예, 200 몇십억 받습니다. 연에? 예. 그러면은 그 유현진 선수의 어떤 야구 선수의 펀더멘탈이란 관점에서 보면 네.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서 연봉이 50배가 뛰었는데 뭐 유현진 선수 볼의 스피드가 뭐 50배가 높아지든가 네. 하나 있을 때 훨씬 싱싱했지. 예, 체인지업이 뭐 확 꺾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깨가 훨씬 싱싱. 예, 비슷한 투수고 물론 네네. 미국에 가서 진보가 있었다고 보지만 네. 그냥 유현진이란 상품을 그 소비할 수 있는 네네. 시장의 규모가 한국은 4억 주는 시장이고 미국은 2천만 불 주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펀더멘탈보다 굉장히 늘어난 유동성으로 주식이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미국 경제가 너무 잘 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중앙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더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게임의 본질이 네. 너무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신현신만도 좀 설명하기 힘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봐요. 이 게임은 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지금의 투자의 게임의 규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펀더멘탈보다는 돈 사실 유동성.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굳이 하나를 따지자면 네.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에 이 근데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제가 뉴스 3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액추얼 프로그레스를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돈 계속 푼다라는 네,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고용의 질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고용을 그런 데까지 고용의 온기가 퍼져서 확인될 때라는 얘기가 같은데 네. 그래서 돈 풀기를 멈추지 않는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 결국은 십몇 년 동안 돈을 푼 거는 부의 양극화는 훨씬 더 진전됐잖아요. 예. 예. 이것도 딜레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증세가 들어오겠죠. 증세. 예. 지금 증세는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이렇게 뭐 그 정부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예. 것도 있지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던 대공황 이후 30년은 4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정부가 많은 거라는 패러다임이고 80년대 이후의 패러다임은 가능하면 정부 하는 일을 좀 줄이고 네. 민간에 맡겨두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80년대 이후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민간에만 이제 맡겨놨더니 금융가들은 지를 돈 벌려고 막 도덕적으로 막 후퇴를 하고 했고 네.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제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러진 않았던 것 예. 같아요. 그러진 않았고 갔는데 지난 10년을 봤더니 또다시 부의 저는 자본주의의 자원 배분의 문제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한국도 여기서 금리가 의미 있게 높아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 소비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안 좋아서 올해 기저효과로 좋지만 구조적으로 소비가 잘 안 늘어요. 부채 덫에 눌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 경제는 저는 굉장히 나쁜 구조로 가는 리셋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고 저금리는 이제 유지가 되는데 네. 이게 근극적으로 어떤 부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만 맡겨놔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네. 실물을 잘 안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나라 명목 GDP가 1900조인데 풀린 총통화가 3200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뒤집어서 말하면 실물 경제보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렇죠. 실물 경제에서 필요한 것보다. 근데 이 풀린 돈이 자산 시장에서 풍선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ESG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네네네. 뭐 사람이 뭐 우리 자본주의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도덕적이 됐겠어요. 민간이 자원 배분을 잘 못하고 갔더니 부의 불균형 커지는 거. 이거는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불균형이고 그랬더니 문제의식은
야 이제 민간의 자원 배분하면 안 되겠다. 정부가 하겠다는 게 증세의 논이고요. 정부가 경제활동에서 굉장히 많이 입김이 커지니까 정부가 뭐 돈 벌려고 경제활동 하는 겁니까? 정부는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탑다운으로 명분 있는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ESG의 움직임이 네. 뭐 그걸 열심히 하는 분들의 어떤 선의를 저는 폄하하고 싶으면 전혀 없어요. 아주 도덕적으로 저는 존경합니다만은 어떤 시대적 맥락에서 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이 고결해져서가 아니고 기존의 패러다임이 별 볼 일 없어지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어떤 공적인 기준들이 들어오는 게 ESG의 시대적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도 ESG 있었고 사회책임 투자 있었어요. 네, 그럼 지금 네, 왜 네. 모든 사람 기업들이 하냐 그러면 정부가 그런 룰 세팅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김학규 센터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일부 했고 또 제 주변에 굉장히 그 주식을 잘하는 투자자들 사이에도 이런 논의가 있어요.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 신자유주의에 어찌 보면 조금 조금씩의 시장에다 맡겨놓는 거잖아요. 신자유주의를. 그죠? 그거에 어떤 그 종언까지는 아니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반성 같은 것들이 움트고 있고 그게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 ESG고 정부의 역할의 강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을 때 이걸 그냥 놔뒀을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양극화의 그 추세를 계속 방치할 수 있냐. 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어떤 업종 어떤 그 주식의 성격 이게 뭐 성장이냐 아니면 가치냐 이런 논점까지 가더군요 보니까. 근데 그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ESG 시장은 뭔가 그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 밀튼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보수적인 경제학자가 예.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미국이 큰 정부의 시대로 가면서 예. 정부가 비대해지고 비효율이 커졌어요. 예. 그러면서 밀튼 프리드만이 소장님 말씀하신 좀 신자유주의의 태도죠. 예. 이론적인 배경을 가진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예. 사람인데 이 사람이 70년대 초에 그 큰 정부 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의 경영자에게 이윤 말고 다른 걸 요구하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경영자가 돈 버는 것 말고 다른 거 말하는 사람들은 예. 해고해야 된다. 여긴 잘 모르겠네. 그 예. 사람은 뭐 비판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거기 익숙한 시장이거든요. 네. 어떻게 돈을 벌 거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어떤 그 ESG라든가 이런 거를 재무제표 안에 넣는 이걸 네. 계량화하겠다 이런 네. 시도들도 하고 있어요. 유럽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고 네. 하고 있어서 이제 그게 나오겠지만 지금은 투자에 있어서는 뭔가 어떤 그런 연결고리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잠정적인 생각은 네. ESG와 주가 상관없음. ESG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기관들이 레이팅을 등급을 매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주식은 어떤 한 변수를 갖고도 기업 이익 말고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가 다 반영이 되는데 어찌 ESG 레이팅이 주가에 영향을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거는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탑다운으로 정부가 룰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ESG 등급이 나쁜 것들은 굉장히 이제 배제가 될 수가 있어요. 연기금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네네. 배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ESG 투자에서도 지금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네거티브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ESG 등급이 좋다 그래서 이 주식이 좋을 거냐? 예. 이인과학은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ESG를 평가하는 평가 기관들이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방문하고 가치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연습은 더 많이 돼서 밸류에이션의 방법론도 있고 기업의 방문도 하고 하는데 그 ESG 평가사가 증권회사보다 규모가 적은데 그들이 어떻게 인뎁스 있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설문지를 하는 거고 직접 방문하기도 힘든 거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ESG 등급이 높은 게 주가 성과에 좋다 이런 관계는 이런 인과관계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설문조사로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ESG 등급이 높아요. 당연하겠죠. 예, 뭐 이런 거 법적으로 만들라는 거를 다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는 굉장히 높고. 아, 근데 그 개별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측정의 문제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예. 이런 겁니다. 큰 맥락에서 자 효율성만을 극도로 강조하던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ESG라는 개념이 나왔고 정부 역할의 강조가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철강주 같은 게 오르잖아요. 예. 철강주 이게 물론 경기를 반영해서 오르는 걸 수도 있고.
철강, 화학 이런 것들 오르잖아요. 근데 왜 오른가 이렇게 보는 시각의 그 한 시각이 뭐냐면은 야 효율만을 극도로 강조하니까 아니 뭐 공해든지 뭐 이런 거 뭐 노동 착취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냥 시장 아까 그런 논리가 지배한 거죠. 어느 나라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그죠? 중국의 대기 오염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 중에 뭐 ESG가 뭐 대기 오염만 다루는 건 아닙니다만은 인바이런먼트라는 게 가장 큰 화두니까. 네. 아, 내 말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나? 이게 떨어지네. 깜짝 놀랐네요. 네. 저 친구.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인데. 그런 비효율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어떤 그 논리에서 뭔가 다른 조류가 생긴다라는 거는 네. 이 생산하고 있는 그거를 마구 쏟아내는 그래서 완전 경쟁 체제로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이런 체제에서 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들을 예, 한다는 거죠. 요즘 뭐 철강주 많이 올랐죠. 예. 제 생각에 뭐 철강주는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패러다임으로라도 뭐 예. 이제 사이클이 좋아서 이제 경기 회복을 반영해서 이제 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게 공해 산업이거든요. 예. 좌초 산업이죠. 그러니까 예. 이제 환경론자들은 좌초 산업이라 그래요. 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탄소 국경세 같은 게 들어올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에서 휴대폰을 만드는데 너네가 얼마나 탄소 배출해? 물은 얼마나 써? 예. 이런 것들을 다 카운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로 수출할 때 그럼 너네 나라에서 탄소세 냈니? 예. 안 냈으면 우리한테 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점점 커지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탄소 배출하는 거는 좌초 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한 그룹에서 ESG를 가장 열심히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S그룹. 예, 그 그룹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정유라든가 이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 뭐라냐? 그 매립장 같은 거래요. 그렇죠. 반대의 비즈니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ESG 중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서 비롯된 걸로 해석될 측면이 있고 지금까지 환경은 규범이다가 이제 규제로 계속 저는 세게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그 좌초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아주 역설적으로 네. 새로운 비즈니스를 늘리면서 사업 다각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시멘트 회사 뭐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런 포인트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잣대로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무슨 도덕, 윤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ESG라는 게 우리 그 투자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 생각엔 뭐 한 20년쯤 지나서 네. 2021년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벌어지고 있는 ESG 열풍을 20년쯤 지나고 이제 생각해 봤더니 아, 그게 그때 자본주의의 허세였네. 도움이 안 됐네라고 평가할 수준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지금 ESG라고 하는 게 갑자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바뀌어서가 아니고 기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한 10년, 15년 정도는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쓰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일로 이제 돈이 움직인다는 겁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요. 네. 연기금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어느 나라나 연기금은 개별 종목을 피킹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시장을 다 사요. 그렇죠.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소장님 말씀하신 공해는 외부 효과를 일으켜요. 예. 지금까지는 공해 배출한 사람들은 비용을 안 치렀어요. 예. 누군가는 치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연기금 입장에서는 시장을 산다고 생각하면 예. 이 외부 효과를 피해가서 종목 포트폴리오를 갖춘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시장을 다 갖고 있는데 어느 놈이 사고 치면 어느 쪽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ESG 투자라는 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개인 투자가 분들은 ESG ETF는 많아요. 그걸 사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는 탑다운으로 정부와 연기금이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저는 뭐 따라야죠. 뭐 지금 뭐 우리나라 기관 투자라면 기관 투자가가 뭐 그 민간 자산운용사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하잖아요. 내가 직접 할래 하고 펀드에 돈이 빠지고 네. 오직 공적 연금만 지금 기관 투자가 중에서 힘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철저하게 탑다운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뭐 연구가 깊어지고 하게 되면 개인 투자가 분들도 뭔가 구체적인 투자의 아이디어를 또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위에서부터 규칙이 막 만들어지고 네네. 그걸 쫓아가야 돼. 그 작은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ESG도
아주 등급 높은 친구들이 있을 거고 정말 ESG에 아주 최적화된 회사가 있을 거고 네. 반면에 이제 그렇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되지만 돈을 잘 번 회사가 있을 거고 네. 두 회사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력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그 뒤부터는 돈 잘 번 대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ESG에 높으면 높을수록 네. 그게 더 투자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저는 뭐 중간 등급의 ESG와 돈 많이 버는 게 좀 네. 중요하다고 봐요. ESG 등급이 높은 것과 투자의 인과관계는 저는 별로 잘 입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근데 지금은 네. ESG 등급을 못 그 사람들이 저성장에 불만이 많은데 네. ESG 중에 소셜이라고 하는 거는 평판이나 뭐 갑질하고 그러면은 그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ESG의 평균 이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밑이 되면 아주 네거티브한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연기금 같은 데서 이제 투자 불에서 빠질 수가 있고 네. 근데 그게 일정 등급 이상에서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기업이고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이냐 아직 이런 인과관계는 그래요. 좀 뚜렷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돈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사실 네. ESG라는 거 다 아시는 거죠? 네네. 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는 이 화두가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화두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아침에 김학규 센터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다룬 적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오늘 센터장님 특집 금요일 아침에 함께해 주신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역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설명 그러면서도 귀에 쏙쏙 박히는 인사이트. 김학균 센터장님의 정말 특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